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2월 15일이고요.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세 종목 정리했고요. ST큐브, 코퍼스 코리아, 플레이디 모두 다 전량 매도했어요. 사실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ST큐브는 말 그대로 이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음봉 떴길래 그냥 팔아버렸고, 코퍼스 코리아는 워낙에 이제 거량이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오늘 밀리지 않을까? 밀리면 다시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다 했고요. 플레이디 같은 경우도 올라가려면 바로 올라가지. 되게 좀 뜸들이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매도를 했어요. 절반만 매도하려고 했는데 분할 매도 안 하고 그냥 전량 매도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수가 갑자기 뭐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그냥 전량 매도를 다 했고, 지금 뭐 미국이 달러 계속 찍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버블이 낀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리해서 지금 뭐 지수 오른다고 무리해서 제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G3BNT 요거 분석을 진행할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전에 분석드린 거에서 사실 큰 움직임은 없어요. 보면은 이게 갭으로 그 하락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그 지지 자리를 만들 확률이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지금 지지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큰 그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탈이 한번 나올 수는 있는데, 이탈이 나오게 되면 2만 원 이탈 여부를 보면서 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더라도 2만 원에서 이제 한번더 추가 매수할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이슈는 임상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진행이 제대로 뭐좀 되고 있는지 회사가 말끔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사실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슨 코로나 백신, 예, 이거 백신 유통한다고, 이거 이제 군경과 함께 코로나 백신 유통을 위한 경계 협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냉동 창고 이래가지고 G3BNT 저온 유통 시스템 완비하고 안전하게 운송하겠다, 이렇게 해서 얘네가 코로나 백신을 유통하는 거는 맞을 거예요. 이게 보면 자체 구축한 콜드체인, 그때 보니까 얘네가 SK 바이오사이언스, M2 클라우드, G3BNT 얘네들이 코로나 백신 유통한다고 1월 22일 날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진짜 되는 건 맞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 하고 이런 건다 좋아요. 근데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영이 또안 되고 이러면 얘들이 또 물타기 기사 낸걸 수도 있거든요. 그걸 좀 조심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의 뉴스는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이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색하면 조금만 나오고, 검색해서 야, 이거 정말 좋은 내용이다, G3BNT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 해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됐습니까? 2월 10일 이때거든요. 오히려 뭐 5, 6, 8, 9, 10, 10일날 수요일날 3% 올르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나오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항상 진짜 이건 대박이다, 이제 주가 올라간다, 주가 우리가 올리겠다 하는 애들은 뉴스 나오기 전에 미리 사놓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조금씩 찔끔찔끔 올라요. 예,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GTVNT 같은 경우 뉴스가 나왔는데 오르지 않는다? 그럼 아직 준비가 안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얘는 조금 더 여기서 기지 않을까. 근데 기다가 그래도 뭐그 개미 물량, 누구 뭐 물량이 안 나오면 밑으로 한번더 빼겠죠. 그래서 이제 2만 원을 혹시 모르는 다음 지지 라인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제약이다. 여기 뭐 이거 야, 투자 의견 컨센서스 바이로 해놨네. 이거 누가 바이로 해놨나 한번 볼까요? 종목별 투자 의견 바이. KTB 투자 2020년도 거잖아. 지금 2021년인데 이거 투자 의견 바이. 이거 옛날 거가 1월 2월 1일인데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거 누가? 누가 낸 건지 모르겠네. 자, 어찌됐든 자동으로 시스템이 골라내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요거는 믿지 말고요. 예, 가끔 이제 증권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기 전에 지들 팔겠다, 약간 이런 내용이. 예, 어찌됐든, 예, 보면 선망, 뭐, 성장할 거다, 향후 매출 회복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지분율이 너무 적어요, 대주주가. 그 KB 자산운용 얼마 전에 또 팔았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요게 조금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콜드체인 니들이 해? 야, 그럼 콜드체인 해가지고 돈좀 벌어가지고 여기에 좀 반영 좀 시켜봐,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반영된 게 없고, 2022년도에 이만큼 우리가 영업이익을 내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있는데, 그러면은 대주주가 없는 게좀 그렇죠. 누군가가 이거 사지 않을까? 사고 싶어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뭐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전, 그리고 3월 혹시 모르니까 얘네 아직 실적 발표 작년 4분기 거안 났죠? 안 났어. 요거 나는 거 보고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2월, 3월 달은 되게 조심해야 돼. 되게 조심해서 주식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만 추가적으로 공략하고 있지, 신규 종목은 현금이 많으신 분들만 늘리고 있어요. 예, 제 계좌는 뭐 그냥 닥친 대로 사고 있고, 왜냐면 저는 뭐 항상 현금은 보유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은 매수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죄다 매수 밀어넣거든요. 그런데 지트리비엔트는 그러기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조심했다가 4분기 실적 나는 거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1,500원 정도, 21,500원이 1차 지지 라인, 여기 이탈 나오면은 이제 한 2만 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얘는 한번 하락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잘 버텨주고 있잖아요.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일단은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반등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우리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일단 지지 라인 먼저 제가 이탈할지 말지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단순하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예,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멤버십에 지금 두 종목 제거 추천주 아직도 진행 중이고, 단타 종목도 맨날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언제든지 월 6만 원이니까 예,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 옆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